한규어 지평선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판교역에서 오셨습니까? 네. 판교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던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자산이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좀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 또 뜨거운 뉴스가 있었죠. 어떤 거죠?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많은 관심들을 받았고 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정작 가격은 뭐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번에 비트코인 다뤄주실 때 처음에 비트코인 뜨겁다 말씀하신 다음에 비트코인 쫙 오르고 또 약간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에 쫙 내렸잖아요. 그때 이더리움도 언급하셨어요. 아 5월달에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그쪽에 관심이 옮겨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 관심이 많았던 거죠. 이더리움 자체가 아주 중요한 뭐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2.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1.36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전체 시가총액이 4,660억 달러이더라고요. 아까 좀 들어오면서 봤는데. 그러면은 대충 나누기 해보면 한 18-19% 정도 되거든요. 2위 종목이지만 1위와는 크기가 큰 차이가 좀 나죠. 네. 근데 3위가 또 한 3-4% 되거든요. 그러니까 2위가 또 엄청 의미 있는 2위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뭐 명실공히 가상자산 2인자, 뭐 2위 코인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가격 얘기만 좀 할게요. 5월 들어서 이달 초부터 이더리움 시장의 관건은 개당 3,000달러를 지킬 수 있냐 없냐였습니다. 3,000달러요? 네, 이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2,900에서 3,2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 지난주 월요일이었고 우리 시각으로 이제 화요일 새벽이었는데요.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죠. 지난주 방송하던 날이었는데 네. 새벽에 20%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뭐 3,000달러에서 20% 뛰면 3,600달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3,900달러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잠깐 밀렸다가 다시 지금 3,900달러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3,900달러까지.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3,000에서 3,900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아, 3분의 1 정도, 30% 정도 왔다 갔다. 30%가 오른 거죠. 오른 거네요. 상당히 근데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이번에 좀 뉴스 보면서 예전에 왜 처음에 가상화폐 나올 때 이런 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가상화폐를 추구하는데 이더리움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다른 기능이 있어서 계약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에서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뭐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얘기부터 설명을 뭐 드리도록 할까요? 그럼 네네네. 이건 이제 뭐랄까요? 이 블록체인 세상을 갖다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블록체인 얘기를 갖다 한번 드린 적이 네네네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논문으로 탄생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게 그냥 어떤 탈중앙화, 안전성 이런 거를 추구하는 첫 번째 최초의 가상화폐, 최초의 블록체인으로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들을 계속 어떤 제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발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갔던 게 지금까지 있었던 블록체인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던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었어요. 이더리움이 갖게 됐던 거는 프로그램을 이 위해서 좀 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특징은 안전성. 이게 저 은행이 무너지고 기존 금융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무질서함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최초의 블록체인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그리고 탈중앙성에 최대한 집중을 했던 그런 모델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그 좋은 모델인데 그 모델에서 뭔가 좀 이 체인 블록체인 자체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자 여기로 여기 이 위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합니다 거의. 근데 이더리움은 안전성 문제보다는 이거를 계속 이제 새로운 모델을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까요?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계약을 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누군가가 이 안에서 뭔가 합의를 했을 때 뭔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한다. 이거를 굉장히 기계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에서 프로그래밍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블록체인 최초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디파이라고 하죠. 탈중앙 네트워크, 탈중앙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뭐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졌었거든요. 비트코인에서도 지금 다시 이제 시도되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형성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런 저 새로운 프로그래밍들을 가능하게 했던 게 이더리움이었고 NFT가 이더리움 기반인 건가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더리움이 많은 건가요? 이더리움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먼저 시작했나요? 네. 아, 지금은 비트코인 기반도 있긴 합니다.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전에 왜 근데 원래는 이더리움은 ETF 승인이 현물 ETF 승인이 별로 좀 그렇게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었는데 시장이 조금 다르게 맞습니다. 반응을 한다는 말씀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20% 상승 일주일 전에 20% 상승을 말씀드려야 돼요. 5월 우리 시각으로 5월 21일 새벽, 5월 20, 미국 시각으로 5월 20일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봐야 되는데 작년 7월, 작년 여름에 이제 블랙록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증권당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ETF라는 것 자체가 이 가상자산 업계, 코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블룸버그가 이제 뭐 여기 터미널을 갖다가 기업들한테 팔면서 거기에서 이제 금융 관련 소식들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ETF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ETF만 다룬 애널리스트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이 코인 업계에서 작년 7월부터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이 그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얘기를 거의 막 굉장히 자주,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막 계속 올려줬거든요. 물론 이제 터미널로 먼저 나갔겠지만은 이 두 사람은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X죠.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주 화요일, 우리 시각으로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미국 시각으로 월요일 오후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을 받을 확률이 75%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그래요? 75%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냥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두 달 전에 3월 26일에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면서 25%라고 했었어요. 두 달 만에 그럼 180도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변화가 아니고 25%에서 75%를 가기 위해서 30, 35, 40 이걸 거쳐서 간 게 아니라 꾸준히 25였다가 하루아침에 75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주 금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워킹데이였는데 그날 75로 조정을 했는데 그 전주 금요일에만 해도 트위터에 희망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75%로 조정한 그러니까 워킹데이 기준으로 보면 다음 날이죠.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뭐가 뭐 큰일이 있었나요? 그 사이에? 이게 이렇게 갑자기 뒤집다 보니까 자기도 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막 그 트위터 X에다가 제 계정 지금 해킹당한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진짜로 말하는 건데 75%로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른 데 나와서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75%로 조정을 해야겠고 우리가 굉장히 유력해졌다라는 얘기를 블룸버그 뉴스 같은 회사의 그 매체인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블룸버그 뉴스 편집국에서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데스크가 안 받아줬어요? 데스크 안 받아줄 정도로 굉장히 느닷없는 갑작스러운 변화였던 겁니다. 근데 뭔가 근거가 명확하면 데스크를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들은, 근거를 제시했어요? 자기들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소스를 밝혔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트위터에 올리고 뭐 이 두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업계는 환호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달 동안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어요. 3월 26일에 25%라는 걸 냈는데 3월 20일에 포춘지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 증권으로 분류한다? 네. 그러니까 이 ETF라는 게 사실 좀 상장 지수 펀드지 않습니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그 어떤 상품이어야 돼요, 이게. 상품이 그 자체의 가격이 변동이 있는데 그 가격 변동을 추적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그 지수만 따라가는 펀드인 거죠. ETF는 그렇죠. ETF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증권이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 그러면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 몇 개 넣어놓고 그 주가들의 평균이나 아니면 가중 평균 내 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지수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 새로운 상품 이게 ETF죠. 그럴 수도 있고 금 ETF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럼 금을 금값 가격을 따라서 그럴 수도 지수가 있죠. 바뀌는. 네네. 아니면 뭐 무슨 광물 ETF 그러면 금 물이 뭐 다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증권이 되면은 이게 뭐 그 가격 변동 가지고 지수를 또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아 증권 자체가 어차피 어떤 다른 상품의 가격 변동을 가지고 만든 그렇죠. 거니까 그걸 또 ETF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래, 이게 그러면은 증권으로 분류하기엔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현물 ETF 승인은 어렵겠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그리고 거네요. 그 보도가 나왔던 같은 날 SEC가 ETF 신청서에 처음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 신청서 들어왔던 거를 날짜를 한번 연기를 했었어요. 최종적으로 연기한 건데 그러니까 날짜 연기했지 그런 조사한다고 하지 않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장 심리가 있었을 수밖에 없고 5월 20 날에 그 이 75%로 조정을 했는데 그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SEC가 ETF를 이더리움 ETF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그랬는데 5월 20날에 이런 75% 조정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5월 23일에 승인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정보를 들은 게 있는 것 같네요. 그 결국은 이제 정확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듣고 얘기한 거지 이게 뭐 분석의 결과가 아니고. 그렇죠. 정보를 입수한 것 같고, 근데 그 얘기 75%란 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급등을 한 거고요. 당일이죠, 당일. 아, 당일. 당일. 뭐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뛰었죠. 근데 그럼 증권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ETF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여가지고 참 사실 누구도 제대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누구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은 아 이건 뭔가 시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 바뀌면? 정치다. 정치! 라고 지금 정치가 경제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제 올해 대선이 있고 올해 그 대선이 있으면은 뭐 사실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 한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 입장이 갈라지면 더 그렇겠죠. 이제 코인이 아마 그 대상이 된 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거칠게 요약을 하면은 민주공화 양당이 지금 뭐 사실상 후보가 확정이 됐죠. 뭐 공식 확정은 공화당이 7월, 민주당이 8월 뭐 이럴 텐데 바이든 트럼프 이제 후보가 거의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바이든은 암호화폐 반대하는 사람, 트럼프는 암호화폐 친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이 SEC가 정부니까 네. 바이든이 나도 암호화폐랑 친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모션을 취한 거다라는 관측이 나온 겁니다. 그 얘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 총선에 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쵸, 투표를 그쵸. 하도록 뭐 유도하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작년 가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발표한 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측입니다. 근데 이제 두 달 전에 3월 25일 그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제가 나와서 트럼프 당선 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 비트코인 사기라던 트럼프가 돌변한 이후 미국 대선 변수될 가능성, 암호화폐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은 이라는 긴 제목으로 미국 대선과 암호화폐 역학 관계를 한번 이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을 했었고 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세계에서 이 테라루나 사태라든지 FTX의 몰락이라든지 이런 이 세계를 뒤흔든 뭐 코인 세계의 어두운 뉴스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당국은 뭐 암호화폐랑은 척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반암호화폐 이미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두 후보가 이제 지금도 지금 보면 이제 그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요. 네. 바이든 트럼프가. 근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3월에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수치가 트럼프 48, 바이든 39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56, 바이든 38이에요. 더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졌네. 트럼프가 표를 더 얻었죠. 근데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 효과입니다. 어떤 정부든 이 규제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어가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업계랑 이제 약간씩 반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 이게 증명이 되는 게 2020년 대선 때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두 사람이 붙었었죠. 네네네. 바이든과 트럼프. 근데 그때는 트럼프가 39, 바이든이 43이었어요.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효과가 분명히 있는 뭐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암호화폐 시장, 업계, 세상에 대해서 구애를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워딩이 있었습니다. 또 원래 스니커즈를 이렇게 굿즈를 파는데 거기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맞아요. 했더니 사람들이 사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crazy new currencies 뭔가 좀 크립토커런시란 말도 하고요 an additional form of currency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화의 어떤 유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전향적인 엄청 앞서가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화폐까지 언급한다. 원래는 그 재임 기간 동안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퇴임한 직후에도 엘살바도르에서 그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한다 그랬더니 스캠인데 이러면서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좀 전향적인 얘기를 한 거죠.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 좀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이번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달 초에 마라라고 별장에서 마라라고 별장에서 머그샷 에디션 NFT를 발행을 했었죠. 트럼프가 그때 이제 특별 초청 행사를 열었는데 그때 대선 캠페인에서 나한테 후원금 보내려는 분들은 그 코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런 선언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5월 21일이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실제 이제 그 트럼프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후원금 내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코인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8개 종류의 코인으로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일요일에 했던 얘기인데요. 암호화폐 기업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국이 이 분야의 리더가 돼야 된다. 이거 뭐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고 내가 다 하겠다. 업계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코인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전향적인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번 이더리움 ETF도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향을 끼칠 만큼 암호화폐 투자자 내지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미국에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뭐 FTX 사건 때문에 이제 그 한번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그 후원금이 또 들어가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돈을 뭐 현금이 오가는 그런 업계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이제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바이든만큼 강한 규제를 펴지는 않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에는 트럼프가 더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노골적인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또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도 이제 이건 뭐 트럼프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죠. 뭐 바이든 나중에 바이든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줘야지 바이든도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친 크립토 인사에게 투표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뭐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삐뚤어진 조 바이든은 암호화폐 산업이 느리고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뭐 아니면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미국 의회 동향을 보면은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좀 이렇게 암호화폐 업계에서 환영하는 법안들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달라붙어서 초당적 법안으로 통과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두 차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SEP-121이라고 이게 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22년에 만든 규정이 있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은행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코인을 대차대조표에 넣어야 된다. 고객이 그 코인을 맡기면 그거를 대차대조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규정을 넣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코인을 맡는 수탁 서비스를 안 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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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이 공화당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뭐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지만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코인을 수신할 수는 없죠 지금. 수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죠. 예. 거래소로부터 수탁을 위임받아서 말하자면 그렇죠. 위탁받아서 보관만 보관 하는 해주는 예. 거죠. 그런데 그걸 대체대표에 넣으라고 넣으면 하니까. 넣으면 이제 빚이 되니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그 상원을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은 이미 통과한 상태에서 상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이 지금 50대 48이거든요. 의석수가 공화당이 50, 민주당이 48인데 민주당 12명이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이게 통과를 했어요.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네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진짜 행사를 할 건가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이라는 법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공화당에서 발의가 돼서 하원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5월 22일 지난주에 하원에서 통과를 했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하원은 다수당이거든요. 219석이고 하원 공화당이 211석인데 민주당이 한 7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져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사실 저 백악관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리 반대는 안 할게라고 했더니 한 70명이 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약간 아까 얘기한 친 크립토라는 그런 방향으로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 ETF의 방향이 뭐 급하게 바뀐 것, 급변침했다고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친 크립토, 반 크립토로 이렇게 나뉘어서 친 크립토가 야당, 반 크립토가 여당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바이든 행정부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용인 아래서 바이든 행정부 용인 아래서 친 크립토적인 법안에 대거 찬성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ETF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사실 대선 전까지는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있다. 크립토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이슈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게 뭐든지 간에. 업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크립토 투자자들은 뭐 이더리움 투자자,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하네. 내지는 뭐 가격이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또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세상이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더리움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참 ETF 승인 절차까지 이렇게 모두가 공부하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ETF가 승인을 받으려면은 SEC에서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첫 번째는
규정 변경서라는 게 통과가 돼야 되고요. 접수가 돼서 이게 도장이든 사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ETF가 상장된다 아니면 기존 ETF가 변경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규정 변경서가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신고서가 이제 별도로 통과를 해야 된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근데 승인이 떨어진 거는 앞에 전자입니다. 규정 변경서가 통과를 했다는 거고 등록 신고서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 ETF 전담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첫 번째 양식 규정 변경서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게 통과돼서 올지는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월요일 오후에 통과가 됐는데 그게 될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 등록 신고서도 아직 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통과시키기까지 전체 기간은 한 몇 적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등록 신고서와 관련된 절차를 통과시키는 거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SEC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바디인 거죠?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은 같은 기관 내에 있는 부서죠. 거기서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맞습니다. 뭐 그거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상장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겠네요. 네. 8월쯤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거는 뭐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트코인 때도 말씀 주셨는데 현물 ETF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등록 신고까지 다 되고 상장이 돼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의 비트코인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돈이 어쨌든 뭐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중에 한 요 0.5%는 그럼 이더리움 ETF에 좀 넣는 첨단 기술 펀드 이런 걸 만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어느 정도는 돈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원래 전체 펀드 사이즈도 엄청 크기 때문에 0.1% 뭐 0.001%만 들어도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유동성이 많이 이더리움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뭐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이 2022년에 그 체계를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이라는 것으로 바꾸면서 스테이킹이라는 절차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 스테이킹. 복잡한 거는 네. 다 빼고 이더리움의 지금 이더리움은 어떤 예금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예금을 하는 거죠? 묶어놓는 겁니다. 이더리움 내가 갖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블록체인의 운용에 쓰일 수 있도록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블록체인이 운용되면서 발생하는 코인을 이자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블록체인 전체를 운영하는? 그렇죠.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 전체를 운영하는. 전체를 운영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사용된다. 네. 그게 이제 그 작업 증명이라는 건 그거를 이제 뭐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조달하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 체계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그 지분을 맡겨놓는 스테이킹이라는 절차가 생겼는데 이 스테이킹이라는 절차가 상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과정이고 요소다. 예를 들어서 금을 어디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금에서 뭐가 금이 자꾸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금은 그냥 있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그런 식의 절차가 하나 생기다 보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SEC에서 이거를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자산운용사들이 지난주에 그 변경 신고서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스테이킹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안 해요. ETF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져서 출시가 되더라도 이 ETF에 입금돼 있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킹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투자자들이 ETF만 놓고 그냥
그 시장의 가능성, 이거 어떤 기술로서의 가치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스테이킹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직접 사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이쪽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처럼 자금이 엄청 몰리고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다시 여쭤보자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기능이 생겼고 스테이킹이란 것은 어떤 내가 이더리움 이더를 샀을 때 그게 어떤 난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관해 두는 개념인데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컨대 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그 내가 예금한 돈을 가지고 굴리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그러면 그 내 계좌에 있는 이더를 가지고 이 블록체인 운영에 사용을 해서 거기서 새로 채굴되는 아마 그런 코인이겠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중에 내 지분만큼을 추가로 입금을 해주는 네. 일종의 이자 개념이 맞습니다. 있다. 네, 네.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ETF에 편입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기능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SEC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네. 그렇게 다 하겠다 봅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그걸 사용 안 하더라도 ETF 투자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분산이 지금. 된다는 거죠. 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각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거고 그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ETF 때는 사실 뭐 비트코인 스테이킹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이제 ETF로 기관 투자자들 밖에서 이제 비트코인 직접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약간 생각이 알쏭달쏭 아리까리 하던 사람들이 ETF로 들어갔다면은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는 거죠. 이더리움을 직접 사는 거. 직접 사고 이거를 지금 저 스테이킹을 하는. 근데 이더리움 직접 살 투자가의 돈도 어쨌든 이더리움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ETF를 통해서도 들어오는 그건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더리움 ETF 때문에 생기는 효과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ETF가 생겼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선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 스테이킹으로 주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익률이 그게 지금 하루에 20% 뛰는 것만큼 변동성이 큰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스테이킹으로 받는 그 뭐 20% 이자? 뛰는 게 매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거는 미국 ETF지 않습니까? 네네네. 홍콩에도 이더리움 뭐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 이더리움 ETF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홍콩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하면서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쪽으로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ETF도 어쩌면은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ETF와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친 크립토 반 크립토 전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스테이킹도 허용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또 허용을 하자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당장은 스테이킹까지 허용하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미국에서는 미국 월가에서는 일단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흥미롭게 볼 대목은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이더리움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특성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금 같아요. 그냥 진짜 샀다 팔았다 이 정도인데 이더리움은 이미 여기에서 파생된 금융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동안은 이더리움 ETF가 안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기류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뭐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한번 지켜봐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ETF 투자하려고 우리 거대한 미국의 어떤 글로벌 투자 회사가 ETF 뭐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ETF 투자 편입해서 투자해야 된다니까 좀 딴 데도 한다니까 좀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펀드 매니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회사 경영에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 뭐 계약을 조금 더 암호화해서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도 있대요. 그럼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블록체인 업계 전체로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공인을 받는 어떤 과정 아닐까요? 어떤 이렇게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암흑의 공간, 어둠의 공간에 있다가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씩 사용되고 공인되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오늘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님하고 이더리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는데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는 첫 번째, 이더리움 ETF 승인은 그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아주 흥분할 일은 아니다. 가격 변동을 뭐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가상자산, 그 크립토 업계 전체를 굉장히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친크립토, 반크립토 전선이 쳐졌고 친크립토 진영이 굉장히 이 득세하고 있어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친크립토적인 공약과 정책을 계속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 두 가지 얘기. 네, 맞아요. 뭐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원재 소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비트코인 관련 책의 추천사를 썼던 분입니다. 추천사를 오늘, 책을 쓴 게 아니고. 오늘도 정확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